어린 친구들이 빨리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함으로써 겪는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저도 어쨌든 그래도 성인이 돼서 일을 했는데 그 친구들은 심적으로 아직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거에 노출이 된다는 게좀 아쉬운 것 같아요. 그거를 또 직업 특성상 뭐 털어놓기도 힘들고 또 옆에 친구들은 또 같은 직종에 임하고 일하는 그렇죠. 친구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서로 힘드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못 얘기를 하는 안 거야. 해. 너도 예. 서로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러니까 시시해. 서로 시시하니까 그런 거에서 조금 저도 이번에 생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. 아, 내가 조금 나서서 우리 회사에 있는 후배들 친구들이라도 내가 좀 보듬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애들한테 중요하죠. 그동안 해주지 못했던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. 저희 때만 해도 선배님도 그러셨겠지만 저희가 이제 유명세를 타는 속도가 이렇게 완만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나와봤자 방송 3사에 나왔던 거고 뭐 아니면 잡지 라디오에 나왔던 건데 지금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 순간이야. 너무 많은 매체들의 내 얼굴과 내 사생활이 공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꼬이기 시작하면은 감당하지 못할 너무 정도의 안 맞아. 옛날 좋은 일을 같은 겪게 이제 된 거예요. 약간의 뭐 태풍 정도였다면 요새는 거의 쓰나미급이기 때문에. 맞습니다. 뭐 묻어두고 덮어둬 봤자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, 자꾸 상처라는 게. 꺼내서 또 얘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치료 맞습니다. 방법이에요. 그래서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보단 좋은 루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연애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, 이게. 그러니까 내 동료 연예인한테 내 힘든 거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, 우리가. 내 친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. 근데 그거를 지금 너무 못하는 사회가 됐어요. 위로 포비아라고 하더라고요, 그거를. 위로 포비아. 네, 누군가한테 위로받는 것조차 무서워하는. 이 SNS를 발걸음할 수 이미 해가 떴어도 난 이제야 눈을 감으니 남들보다 늦게 문을 닫는 나의 하루에 장난스럽게 귓볼을 간지럽히며 하루 종일 다른 세상에 있었어도